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PT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아들러사의 제품입니다. 아들러. 아들러 하니까 어떤 분이 아돌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수 일본 브랜드입니다. 순수 일본 브랜드고, 게다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요즘 뭐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러면 아식스에서 나온 뭐 최근에 나왔던 프로, 포군요. 엑스플라이 4에 이제, 일본, 재팬 버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의 뭐, 메이드 인 재팬, MIJ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 있죠. 굉장히 인기 있고, 고품질 제품들이고, 그렇게 뭐, 그건 해외에서도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는 제품들인데, 사실 뭐 옛날에 아식스에서도, 2000년인가? 98년경인가? 그 정도쯤에, 영국에서 판매되던 TSI 9000인가? 뭐, TSI 2000인가 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축구화들이, 그 당시 최고 좋은 축구화들이 한 80파운드 정도 판매가 될 때, 한 200파운드 정도에 판매되던 제품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이탈리아, 주요 선수들, 뭐, 비알리나 뭐, 바레시나 뭐 온갖 여러 선수들이 한참 많이 신었던 그런 제품이었고, 또 이제 미즈노는 뭐 당연히 그 히바우도가 되게 히트를 시켰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안토니오 카레카가 히트를 시켰고,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워낙 많이 신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도록 만들었고, 곧이어서 아식스가 또 유럽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축구화들 품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신뢰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던 게 이제 이런 제품, 파라메시코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푸마가 일본에서 이런 고품질 축구화들을 생산을 해서 뭐 마라도나들 신기고 뭐 유명 스타들을 신기면서 이 높은 품질의 축구화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들이 예전에 알려졌었고, 저희는 이제 리뷰를 하면서 물론 일본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던 외계인이 만든 축구화인가 하는 야스다, 리가레스타 프로 이런 제품들, 있는데, 근데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비교적 나온 제품으로서 이제 일본에서 아슬레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죠. 그런데 대신에 반면 이제 뭐 푸마 재팬에서 더 이상 이제 파라메시코라든지 푸마 일본 라인들을 생산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킹 미라이 제품 같은 것들이 한번 나오게 됐고, 아디다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석가 열애 뭐 이런 파티큐 모델, 또 바루카스 모델,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모델들로 아디다스 재팬도 고품질 축구화를 그동안 생산을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저 파루카스가 마지막이지 않나.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티큐 X까지 있는데 그 요 제품이 사실상 일본 모델로는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파루카스 다음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 그래서 이 정도 모델이 거의 일본 아디다스 재팬 모델의 마지막 엘리트급 해당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이런 고품질 축구화들이 쭉 나오는데, 미즈노 같은 경우에 아마 1920년대 공장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스포츠 용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들러, 지금 이게 이제 브랜드의 로고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아들러 만 해도 올해가 2023년이고 회사가 1955년인가 지금 회사가 창립이 됐으니까 시간적으로 거의 68년 70년을 앞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러만 하더라도 축구 생산 기간이 뭐 그 정도 기간이 되고, 그 중간에 크게 뭔가 이 축구 시장에서 임팩트를 주고는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일본 스파이크 도감을 좀 보면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거죠. 일본에서 출간된 스파이크 도감이라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이런 게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여러 가지 축과들을 쭉 여기에다가 소개를 하는데, 여기 지금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아식스, 뮤즈, 엄브로, 로또, 홈멜, 그 다음 패트릭, 르꼬크, 페널티,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 뭐 이런 제품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들러가 빠져 있어요. 이 도감에. 이제 이 당시 시절에 이제 나왔던 여러 축구화들이 이렇게 쭉 가격이 얼마였고, 뭐, 제품명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보들이 지금 있는데, 미즈노, 뭐, 엄브로, 그 다음에 디아도라, 여기 로또, 또 뭐, 여기 패트릭, 헌멜, 여기 이제 햄버 헌멜이 이쪽에 있죠. 헌멜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패트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 이제 르꼬꾸예요. 르꼬꾸고, 여기에 이제 그 알저 제품,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어요. 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페널티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페널티도 일본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축구화를, 일본식 축구화를 꽤 오래. 그 다음, 데스포르치는 지금 푸사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당시는 이제 푸사라가 아닌 이렇게 스파이크류, 스터드가 달린 제품들을 쭉 생산을 해봤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제품들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들러는 이 정도의 축에 끼지도 못했었어요. 소개가 안될 정도로. 그러다가 몇년 전에 이제 아들러가 새 축구화를 출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신발을 만들었던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난 걸로. 최근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주식회사 아들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하면서 제가 이 앞에 나왔던 이전 모델을 먼저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 왜냐하면 까만색으로 255가 한 켤레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이 야스다, 리가레스타 이런 제품들과 워낙 유사해 보였고, 또 특히 이 파라멕시코 제품들과 같은 그런 퀄리티를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리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수집을 위해서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제품이 매진이 돼서 지금은 못 구하는. 근데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 요구를 했었었어요. 요청을 해서 오케이 알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이었죠. 이게 출시가 된게 작년에 가을쯤인가 아마 이게 출시가 되는 걸로, 새롭게 아들러란 회사가 이제 브랜드를 리런칭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갖고 와서 이제 새 제품이 나왔고, 또 나오면서 이제 제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게 참 특이하죠. 그냥 캥거루 가죽을 쓰거나 인조 가죽을 쓰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네 가지 디자인. 그러니까 이건 뭐 사일로도 아니고 그냥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네 가지로 내서, 하나가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이게 이름이 뭐, 자로마카 아닌가 뭐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가 요 호렌소라는 또 모델이고, 또 하나가 야타구레신가 하는 모델이고, 하나가 또 야마토 덕교인가 야마토교라는 모델인 거. 그건 이제 풀 인조 가죽으로 된 모델,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풀 인조 가죽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었고, 야타가루시 같은 경우는 신발의 라스트가 길이도 조금 클 거라 예상은 했었었어요. 일본에서 이제 뭐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본격 리뷰가 올라온 건 없고, 이제 뭐 블로그나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본 사진을 보면 여기가 타이트하게 딱 조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신발 폭의 발볼이 되게 넓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됐었었는데, 길이감은 어떨지 몰라서 조금 고민을 해서 255를 일단 제가 신던 원래 사이즈대로 다, 이 호렌소도 그렇고 이 자로마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았던 거고, 받고 뭐 바로 언박싱 조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찬찬히 같이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아들러라는 브랜드의 박스입니다. 박스고, 신발 박스. 뭐 여기는 뭐 리사이클 페이퍼를 썼다 안 썼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아직까지 뭐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아들러 카드가 하나, 종이 카드가 얇게 만들어져 있고, 딱 일본스럽다 하는 정도. 이 뭐 신발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무늬들도 그 디자인이 무슨 노루와 사슴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들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인솔로, 레아라인이라는 회사에 그 인솔이 별도로 이렇게 또 주어집니다. 요게 일본에서 한 2,000엔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되는 인솔이고, 그 다음에 이 신발끈, 나중에 별도로 소개했지만 저희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이토고사의 쿠슈라라는 이 신발끈만 해도 별도로 구입하게 되면 한, 2,000엔 정도, 우리나라도 한 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요 뭐 끈과 요것만 하더라도 거의 한 4만원 가까이 소비자 가격으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한 모델이죠. 저렴한 모델이어서 아주 비싼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자로마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면 자로마칸이 한 2만 900엔, 그 다음에 이제 호렌소가 2만 4천엔 정도 되는 가격이고, 제일 비싼 게 이제 야타가로슈가 한 25,300엔. 그 다음에 이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야마토쿄가 이제 19,800원. 가격 차이는 사실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고 되게 이제 풀캥거루냐 아니면 뭐 인조가죽이냐 하는 정도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가 그 보드에 채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차이인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취향에 맞게 가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게 어쨌든 이 아들러 제품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기본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이 이게 이 자로마칸이죠. 자로마칸. 이 이름이 잘 입이 안 붙어서 자로마칸이. 이게 가장 아들러 중에서는 레귤러 모델이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레귤러한 모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러 제품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택 같은 것도 이렇게 일본 사무라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본 제품의 이런 소위 말하는 마이너 브랜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니 뭐 이런 빅 브랜드, 빅네임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아직도 그 야스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회사 망했다가 다시 그 회사가 다시 이제 뭐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나서서 브랜드를 부활시키겠다 하고 나서서 지금 그 야스다가 부활이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또 올해 신제품이 나오면서 야스다 브랜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들러만 하더라도 1955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일본 경제 부활 초기에 이 브랜드가 탄생을 했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켜가는 가치는 메이드 인 재팬, 그리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것도 지금 프라이드 오브 재팬이라고 지금 그 일본의 자부심, 자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태그에도 이 그 히노마루라고 불리는 일본 일장기의 그 해와, 그 다음에 사무라이, 일본을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전통 일본 제임을. 그래서 여기 뭐, 메이드 인 재팬 이런 것도 신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태그는 그 일본 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나름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신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보급 제품들을 보게 되면, 처음 제품을 딱 봤을 때 느낌, 기본적으로 지금 가죽의 스티칭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인조 가죽 이런 것들 눈에 띄게 되니까, 이 제품들을 보는 순간 비교 대상은 역시 이제 파라멕시코다, 아니면 야스다, 이렇게 비교군들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것들인데, 야스다나 파라멕시코는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야스다 같은 경우는 이 톤까지도 전부 캥거루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풀 캥거루 모델이라고 하면 이 야스다가 사실은 이 파라멕시코보다도 더 풀 캥거루인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 푸마의 파라멕시코만 하더라도 여기 사이드 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캥거루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가공 상태도 좀 다르게 되어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 텅도 지금 뭐 여기 앞쪽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 로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우레탄을 사용을 해서 폴리우레탄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비닐 같은 거죠 이게.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러 모델을 보면 지금 야스다 모델과 사실 이제 그냥 뭐 물론 둘 다 그냥 바닥까지 다 시커머니까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들러랑 야스다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친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 신발을 딱 바꿔 보면 앞에 스티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야스다랑 또 파라메시코를 비교를 해도 이 앞쪽 스티칭이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촘촘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들은 뭐 가죽의 늘어짐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패딩을 잘게 저 넣고 그 다음에 스티칭을 조밀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캥거루 가죽을 뭐 요즘 미즈노노 제품들은 그 요 앞 요런 데만 쓰지만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까지를 예, 아들러 중간 있는 데 부분까지 이렇게 폭넓게 지금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그래도 꽤 그 캥거루 가죽 사용 범위가 넓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사이드 쪽에 있는 요 인조 가죽들 부분들은 미즈노 네오나 그 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나 그런 거에서 보는 그 인조 가죽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왜, 그 홀드성도 더 강하고 이건 어디서 그 본 거랑 비슷하냐면 DS라이트 AG 모델.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동일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느끼는 느낌과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조 가죽 자체가 그 사용이 된 부분들이 폭넓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근 축가들 중에서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만 이런 데서 제품이 좋은 거는 발 도입부 이쪽 부분들, 요게 이제 요렇게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 아래쪽에서 이렇게 딱 밀착시켜주는 요소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예 없는 것들 잘 없이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발을 신는데 샤카 같은데 상당히 차이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이거든요. 일반 니트로 계열되어 있고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죠. 여기 따로 패딩. 그 대신에 이제 발 뒤쪽에서 이렇게 높게, 깊게, 그 다음에, 그 락다운 패딩 같은 게 들어가는 방법에 비하면, 이 제품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신발의 만듦새 자체, 그 다음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이 현대화된 것과는 거리가 먼, 일본의 전통적인, 아니면 신발을 만드는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퍼가 그런 식으로 쭉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퍼 안쪽을 만져보면 이 사이드 쪽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은 패딩이 없이 그대로 인조 가죽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인조 가죽 자체가 워낙 빳빳하기 때문에, 미즈노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예,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을 같이 섞는 하이브리드 타입에 사용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제품의 기본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라운드가 젖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신발이 계속해서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가죽이 손상되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 2 같은 제품들은 풀 캥거루이기 때문에 풀 캥거루가 젖었다 말랐다 하면서 가죽이 지나치게 유연해지면서 홀드성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 이 호렌소 모델 풀 캥거루가 되어 있는 이 호렌소 모델을 보면 여기가 이제 어쨌든 전부 풀 캥거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제품들은 사이드 홀드성이 모렐 2 정도 되지 않나. 이거는 제가 보기 때 이제 나중에 호렌소 모델을 따로 별도 리뷰할 때도 알려드리지만 이런 모델들은 거의 신발을 진짜 딱 맞게 신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사이드 쪽을 다 인조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착화성 이런 것도 지금 신었을 경우에 바닥에 지금 인솔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푹신푹신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호렌스더브 소개해드렸듯이 생각보다 여기가 두께 자체는 두꺼워요. 물론 두껍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우레탄 창, 요 소재 자체, PVC 요 소재 자체가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 위쪽에 올라와 있는 스폰지, 물론 이건 제가 보기엔 내구성이 딱히 뛰어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좀 두꺼운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 있고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전반적인 착화감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발이죠. 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소한 거지만 이 신발끈 하나만 하더라도 그 특이하다. 이게 왜 특이하냐. 제품을 제가 받고 나서 신발을 신어보기 위해서 이제 끈을 이렇게 우선 첫 번째 이제 끈을 만져봤을 때 보통에 우리가 나이키나 그 다음에 뭐 예전 푸마나 뭐 최근에 나온 아식스나 이런 데 나오는 신발끈과는 신발끈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뭐지? 신발끈이 좀 특이하다 하고 이제 아들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끈이 아무래도 이렇게 특이한 끈을 쓰게 되면 이런 특이한 끈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아들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이제 그 이토고사에서 만드는 큐슈레라는 끈이고 일본에서 한 2000년 정도에 별도로 판매된 제품이고 그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단순하게 요렇게 끈을 만들 때 어쨌든 섬유를 엮는 방식에 있어서 그 일본 전통 공예 방식을 택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방식이냐 하는 건데 일본에 이제 그 일본 뭐 도쿄도 이런 게 있죠. 도쿄도 무슨 도 홋카이도 뭐 도에 뭐 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그 미에현이라고 있고 도담이 밑에 있는 현인데 그 현 밑에 이제 이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시가 있는데 그 이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가시티라는 거죠. 부산시 서울시처럼 그 이가시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끈 내 매듭으로 특이한 매듭으로 만드는 끈이 이제 이가조쿤이라고 불리는 이 끈인데 그 끈이 대표적으로 지금 대량으로 신발끈으로 생산하는 브랜드가 일본 이토고사고 그 이토고사의 이제 그 상표명이 규슈레라는 그 소재예요. 끈이에요. 제품인데 그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우선은 이 매듭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 끈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의 단단한 거 내구성이 뛰어나니까 잘 끊어지질 않는다 하는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끈이 한번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 이 체결된 끈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끈을 체결을 한 다음에 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봤을 때 느낌이 주는 텐션 이런 것들 아식스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제 이런 거 차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이 끈 자체가 이렇게 묶였을 때 풀릴 때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규슈레처럼 묶었을 때 조금 더 텐션이 더 강한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겼을 때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매듭상으로도 이 여기에 풀려져 있는 일본 전통 공예 방식의 이 매듭 끈 방식 자체도 이제 그 잘 끊어지질 않거나 하는 특징들이 갖고 있어서 축구화처럼 그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 여기 어쨌든 간에 많은 마찰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킥을 하거나 하게 리프팅을 하든 그런 데 있어서 신발끈 자체가 어떤 내구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제품이 사용이 됐다 이 아들러 축구화에. 그러니까 아들러 네 개 모델에 공통적으로 이토고사의 이 규슐의 끈들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 인솔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렌스에도 들어가는 걸 보면 똑같이 들어가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발의 전반적인 라스트는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고 일본 내수 시장을 기장을 한 제품인데 물론 아들러는 그 지금 현재 일본에 다른 어떤 유통망을 갖고 있지를 않고 자체의 온라인망을 통해서 제품을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이트 아들러 재팬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따라서 이 제품도 지금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라스트는 일본이 라스트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보통 아식스 DS 라이트나 그다음 미즈노 네오 2, 1, 2까지 올 때 그다음에 아식스 엑스플라이 4 같은 일본 제품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발끝을 모아주는 쪽,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특이 그렇죠. 근데 미즈노 네오 3 프로도 에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발을 한껏 완벽하게 모아주는 그런 구조고, 이렇게 모아줬을 때 임팩트를 가거나 할 때 공을 차면서 임팩트를 가할 때 강한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발이 벌어진 것보다. 이제 그런 원리인데. 그런 원리가 쭉 가다가 최근에 미즈노사로부터의 변화. 물론 제가 보기엔 알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파는 적용이 안 되고, 네오3에서 적용이 된 게, 그게 아마 어퍼 소재에 따른 차이. 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 모델에서 네오2에서 네오3로 오면서의 극적인 변화는 라스트가 전족부 쪽에 넓어진 거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그 지금 야스다랑 이 아들러 제품을 비교를 해도 이 자로마켄 제품을 비교를 해도 그 이쪽 야스다가 발끝을 더 잘 모아주고 그 다음에 라스트가 이 제품에 비하면, 아들러에 비하면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발볼이 아주 좀 넓고, 그 다음에 발끝이 발볼 폈을 때,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 길거나 하는 분들은 야스다가 잘 맞지만, 플랫하게 그 발가락이 되어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쉐이프를 갖고 있는, 축구와 앞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쉐이프를 갖고 있는 신발, 그 다음에 발끝을 모아주는 신발은 되게 사용하기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좁아지니까. 근데 극적인 변화는 어쨌든 미즈노가 네오3로 오면서 라스트를 넓혔고, 홈멜 보라트는 뭐 보라트2가 나올 때부터 이미 라스트가 좀 넓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야스다도 발볼을 조금 넓게 형성을 시켰어요. 길이도 다른 뭐 255 제품보다는 약간 긴 편이고, 느낌상으로. 이런 재팬 라스트를 쓰면서도 이제 발볼이 너무 넓어져서 연론 이점은 뭐냐? 역시 이제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즈의 라스트. 발끝을 축구에서 모아주는 게 좋다 하는 쪽에서 발가락이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축구화가 그라운드의 여러 형태로 착지가 될 때 각각의 발가락이 일정에 모아져서 여기에 움직임에 마진이 없는 것보다는 마진 있는 쪽으로 가서 조금 더 발가락의 활동성이 보장이 되는 쪽이 선수들이 느끼기에 맨발 감각이나 훨씬 더 자유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컨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호렌소 모델도 그렇고 지금 이 야르마칸만 하더라도 약간의 발볼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와이드 핏 정도가 되느냐 하는 그 정도 같진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체결된 끈으로 그 홀드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발 전체적인 마진이 만들어져 있어요.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칼발이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어쨌든 발볼상에 라스트상에서는 발볼이 조금 더 넓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기가 좀 쉬워진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헤드를 예정에 있는 뭐 그 허멜 같은 경우는 와이드, 레귤러가 있고, 그다음 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와이드까지 나오는 세 단계로 나오는데, 뭐 야스다는 지금 신발 자체만 네 종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스트는 동일한 라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품 간의 라스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야타기로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야스다라는 신발이 갖고 있는 슈즈의 전족부 라스트가 그래도 조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오2보다는 네오3에 가깝다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착용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게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원래 지금 사용하는 255에서 한 치수는 더 크다고 느끼니까 만약에 이 제품이 250을 내려가게 되면 과연 이 발볼의 문제가
여전히 여유가 있다고 느낄지 아니면 야스다처럼 딱 맞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확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 이제 신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은 특이하게 뭐 예전에만 저희가 많이 그 소개를 해드렸고 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 A라인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이에요. 불캥거루 가지고 이 뒤에 맨날 이렇게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이제 풀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바닥이 이렇게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꼬매에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앞코 벌어짐이 이런 게 아예 근원적으로 안 생기죠. 왜냐하면 뭐 앞쪽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끈으로 이 다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떨어져 나갈 확률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 강력하게 그 신발들이 아웃솔과 그 다음 미드솔 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 지금 A라인에서 이 A라인이라는 게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는데 전통 이탈리아 방식 전통 가죽 축구화를 만드는 방식이 그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이 전통적인 이탈리아 브랜드인 A라인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물론 엄브로 스페셜리도 여기가 쭉 다 구멍이 뚫려 있죠. 보시면 여기도 스티칭들이 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부 실들이 빨간 실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바닥을 보면 여기 바닥에 사이드 쪽으로 빨간 실들이 그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이제 그 전통적인 이탈리아에서 그 가죽 축구화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데 물론 이렇게 지금 그 축구화를 제작을 하거나 구두를 만들 때 끈이 외부로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 끈을 안쪽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음새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그 안쪽으로 다 밀어넣게 되면 신발 내부 안쪽에서 실과 실이 맞닿게 되면서 신발 안쪽에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부분들 신발 그 실이 두 가닥으로 지금 꼬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신발 안쪽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그 끈들이 신발 내부에서 까칠까칠하게 만들거나 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인솔리는 덮기도 하고 라이닝으로 덮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신발을 그 끈들이 지금 슈즈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져 바느질이 빠져나오게 해서 이렇게 체결이 되게 되면 어쨌든 신발 내부에 스티칭 자국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아웃솔과 이 보드가 같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홀드성. 다만 이러한 방식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사람이 손으로 꼬매거나 기계로 꼬매든 어떤 형태든지 이런 식으로 꼬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노동력을 필요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어퍼 스티칭을 주고 하는 것까지는 스티칭을 했는데 아웃솔 결합시키는 방식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이런 그 외부에서 꼬매는 방식 이거를 스티치 다운 맥케이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티치 다운 맥케이 방식으로 만드는 신발에서 코파 문데알이 보여주는 혁명성이 뭐냐 여기에 사람이 어쨌든 미신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열 압착으로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 코파 문데알의 혁명성이라는 게 기존의 스티칭을 통해서 하던 방식을 여기에 있는 아웃솔 우레탄 요 흰색으로 보이는 아웃솔 그 다음에 스터드 그 다음에 이 어퍼 가죽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보드 인솔 보드 거기를 하나로 접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걸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이라고 직접 사출 방식이라고 그러는 다이렉트 인젝션이면 아마 여기에 있는 스터드를 이 플레이트에 놓고 이 스터드를 만들어진 스터드를 끼우고 그 위에 본드를 칠하고 어퍼를 기계로 눌러서 그래서 만드는 공정을 상당히 단축시켰죠. 그래서 이제 제조를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스티칭 방식을 다 포기를 하고 다 넘어왔어요. 예전에 축구화들이나 운동화들을 보면 여기에 이 스티칭을 하지 않으면 작은 못들을 쭉 박아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육상화나 야구화, 운동화 이런데 물론 야구화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게 예전에 이 바닥을 여전히 그 가죽으로 계속 쓰던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징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스티칭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신발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 아들러는 어쨌든 전통적인 그런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렌소도 마찬가지. 호렌소도 전 모델이 지금 다 이 아웃솔은 어쨌든 간에 스티칭으로 그 스티치 다운 맥케이 방식으로 다 제조가 되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여기가 그러면 실들이 마찰이나 잔디로부터 계속해서 마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잔디에 이슬이 있으면 물에 젖고 또 마르고 젖고 마르고 하고, 잔디에 심어져 있는 모래 이런 것도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면 이 체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제품들, A라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을 사용을 했는지를, 뭐, 내용을 알려주진 않으니까 모르지만, 야스다는 어쨌든 여기에 사용되는 실을 폴리아릴레이트 섬유를 사용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폴리아릴레이트라는 섬유가 뭐냐? 원래는 이게 섬유라기보다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이제 PVC 같은 이런 플라스틱류로 생산하는 그 소재인데, 이걸 이제 가늘게 실로 뽑아서 만들면 그게 섬유가 되는데, 그 섬유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 방탄 쪼끼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폴리아릴레이트를. 그래서 그 광도를 지니게 돼 있어서 방탄 쪼끼 겉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섬유 상태로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정도로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폴리아릴레이트가 사용이 돼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제 그 특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티치다운 맥케이 방식으로 신발을 꿰맸을 때 인솔은 어쨌든 분리시키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발 내부를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보드, 그는 아까 제가 뭐 엄브로든 아니면 A라인을 소개해드릴 때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바늘 자국이 쭉 나와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를 바느질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 신발 안쪽에 있는 이 보드가 어떤 소재를 쓰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팬텀 GT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스티칭이 없이 그냥 열압착으로 다 부착을 했죠. 이런 경우들은 신발 내부를 이렇게 벗겨내면 안쪽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보드가. 이 인솔을 벗겨내면 이 안쪽에 있는 까맣게 보이는 지금 부분이 이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은 지금 뭐 그 아디다스 X 모델에도 사용되고 하면 모큐리 베이프도 똑같이 사용될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근데 이런 플라스틱이 되면 사실 이제 기계로 그 스티칭을 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뭘 지금 이 아들러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 이 표면을 가죽으로 됐어요. 가죽으로. 과거에는 여기에 굉장히 두꺼운 그 종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저 보드 플라스틱 위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엎거나 아니면 얇은 섬유들을 엎어서 만들었는데, 여기는 통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러가 왜 그 일본 전통적인 회사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전통적 방식의 신발을 재화 방법을 그대로 만들고 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A라인을 보시면 아까 스티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안쪽을 보면 이 A라인 제품도 가죽이에요. 통가죽. 통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통가죽에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얼 레드라고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왜 가죽을 댔냐? 물론 이제 스티칭에서 이 제품들이 잘 홀드가 되도록 하는 실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단단한 쇠라든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걸 넣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정상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호렌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렌소가 지금 보면 안에 카르보를 쓰고도 구멍을 뚫어서 일부러 다, 일일이 다 스티칭을 해냈어요. 카본 탄소를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아마 뭐 공학적으로 기계가 결국 이제 이것도 아마 기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치 맥케이를 할 수 있는 그 맥케이 방식으로 저기 펀칭을 하는 이 구두를 만드는
그 아마 두꺼운 기계들이 있어서 저게 카본으로 카르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저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게 카르보가 아니라 아디다스 그 X에 들어간 실제 카본이었다면 그렇게 부러지지 않을까 펀칭을 할 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카르보에서 아마 저게 채택이 되고 사용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 그 아들러 모델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럼 이 가죽이 일반 플라스틱 여기에 나이키에 들어가 있는 이 소재들, 플라스틱 소재들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팬텀 GT에 들어가 있거나 머큐리에 들어가 있는 이 플라스틱 소재 위에는 두톤 인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여러 가지 딱딱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팬텀 GT에 들어가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구멍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바닥면에 구멍과 그 저 결합이 돼서 그 인솔이 움직이지 않도록 홀드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GT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지금 고기 홈들에 쏙쏙쏙쏙 여기에 있는 홈들이 이가 볼록 오목한 것들이 딱 결합이 되도록 뒷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이는 구멍들이 그래서 요 자체는 이제 인솔 체결감 같은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죠, 이 제품이. 그래서, 나이키 이제 그 인솔, 이런 제품들은, 그 상당히 좋은 점,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러나 그 다음에 A라인에 사용되고 있는 이 가죽 보드, 가죽 인솔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제품이 아슬레타에서 나온 A001입니다. 아슬레타가 만든 첫 번째 TFI예요. 한 5년 넘게 신어서 지금 상당히 그 어퍼 전체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 신발을 손을 넣어서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 발가락에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오래 신었으니까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운동을 하고 제 체중이 한 75kg, 78kg대를 평균적으로 유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 90분 정도를 1일 90분 정도를 계속 소화시켰다고 했을 때 이 신발의 인솔 그 다음에 바닥 이쪽에 상당한 충격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신발의 인솔을 보면 최초의 상태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인솔도 얇기는 하지만 장기 사용에 따라서 이 발가락의 모양이 그대로 반영이 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다 여기가 쑥 들어가 있고 엄지발가락 힘이 많이 들어간 엄지발가락도 들어가 있고 쑥쑥 이런 식으로 최초의 상태랑 상당히 다르게 제 발에 맞게 성형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핫보드를 눌러보면 핫보드를 보면 ETF인 경우에 보면 여기 누르게 되면 여기 바닥에서도 조금씩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가죽이 아니라 그 여기 그 아슬레타는 지금 바닥 자체도 이 말랑말랑 쿠션이 들어가 있죠. 그 데스포르츠도 이제 난넥스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듯이 A001을 이렇게 빼면 여기 바닥이 그 이제 쿠셔닝 패드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겹 더. 그래서 제가 이 A001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005보다도 이 A001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쿠셔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이렇게 인솔이 성형이 이미 다 되어 있고 바닥도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솔을 끼우는 대로 발가락이 눌러진 형태들이 그대로 손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아무리 신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솔이 잠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근데 인솔 자체도 되게 하드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은 발 모양대로 성형될 정도로 오래 신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신발들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가죽을 만들게 되면 가죽은 어쨌든 간에 두텁게 않았더라도 고체처럼 아주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힘에 가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식으로
보드, 신발의 내부 보드가 이 발가락 모양처럼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장기 사용해서 여기가 발바닥 자체가 성형이 이루어지도록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의 바닥 면에서부터의 그 착화의 체계감. 그러니까 발 어퍼는 당연히 이 캥거루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발 모양대로 자 성형이 되고 심지어 발바닥에서까지 내 발의 힘을 그대로 다 받아줄 정도로 핏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다 하는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인솔을 교체를 하더라도 뭐 보통 앞쪽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가죽 보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솔을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인솔만 교체하는 게 낫고 나머지는 이 상태 가죽을 그대로 두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까지 어퍼와 그 다음에 인솔이 설명이 됐고 이 별거 아닌 제품이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뭐 아웃솔은 어떤 뭐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레탄이고 그 다음에 몰드 타입이어서 여기는 뭐 다른 브랜드들이 듀얼 덴시티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소재들을 결합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우레탄과 그다음 여기에 있는 스터드 끝에 있는 우레탄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게 그 강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전통적인 뭐 파라멕시코 이런 데서 보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몰드 타입이라서 미즈노에서 우리가 MD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이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코파 문제로 오게 되면 사실 MD라는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소재와 까만색으로 본 스터드와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와 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그 내구성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단계로 오게 되면 이런 제품들은 몰드를 형성시켜서 만들긴 하지만 방식 자체가 통으로 아웃솔 전체를 사출시켜서 만드는 사출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MDE 방식, 몰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FG라는 명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FG와 여기에 대항하는 모델로 이제 그 소프트 그라운드를 위한 SG로서 월드컵이 나왔던 거고. 월드컵이나 코파 문디알은 사실 뜻은 같잖아요. 월드컵이란 코파 문디알에. 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뭐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쉔크 강성,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플레이트가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아식스든 미즈노든 어떤 제품이든지 중앙강 쪽은 여기에 소위 말하는 아디다스의 토시온바 같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성을 갖도록 지금 신발들이 제조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제품들, 야스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푸마 파라메시코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얇은 플레이트, 우레탄 하나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강성은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성을 갖고 있어요. 반면 뭐 호렌소는 제가 앞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그냥 휘어지도록 또 다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카르보를 쓰고도 이런 특징들이 있고 대신에 여기는 단단하지만 이 앞쪽의 발의 움직임은 또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가 잘 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특이하다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신발을 보면 신었을 때 그러니까 뭐 아웃솔 그 다음에 여기에 체결하는 실 그래서 이제 신발 아웃솔과 인솔 미드솔이 일체형 결합된 형식으로 높은 일체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도 두껍지 않고 얇고 그러면서 강성 갖고 있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 캥거루 가죽에 자연스러운 핏감 형성시키는 것은 또 만들어주고 반대로 인조 가죽 부분은 신발의 홀드성을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힐 쪽은 사실은 특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죠. 그러나 락다운이 안 되어 있지는 않고 락다운은 특별한 형태 그러니까 뭐 코파 센스나 아니면 코파 퓨어나 이런 데서 보이는 X나 보이는 그런 모델에서 보이는 식으로 어떤 돌출돼서 그 개성있고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패딩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있고 사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코파 문디알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런 제품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제품들이 왜 사이즈를 제가 245를 신어야 되느냐 물론 신발 전체 길이도 크지만 그런 부분들
신발 내부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으로 인식될 수 있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스터드가 요 방향으로 꺾여 있어요. 지금 여기의 방향과 이 두 번째 스터드가 이를 수평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꺾여 있는 각도가 자 같은 걸 내게 되면 여기서 꺾여 있는 각도를 여기에 수평으로 연장을 시키게 되면 여기 끝으로 와 있도록 각도가 조정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그거는 왜 그러냐? 지면에 닿았을 때 이렇게 지면에 닿았을 때 스터드가 깎여 있는 각도 경사도에서 앞쪽으로 앞쪽 끝과 슈즈의 끝이 먼저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걸리게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스터드가 앞쪽으로 나와서 스터드가 앞쪽으로 나와서 스터드가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길게 길어졌을 경우에 첫 스타트에서 강한 힘을 엄지발가락 쪽으로서 쿡 누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스프린트를 하려 그러면 간혹 천연 잔디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잔디 저항이 발생, 소위 말하는 잔디 시핑 같은 게 발생해서 퀵 스타트의 저항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쪽을 스터드를 잘라내거나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보면 앞쪽 스터드들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길게 되면 퀵 스타트라든지 물론 앞쪽이 들리는 요소도 있지만 뭐 보통 발은 신발은 이제 기축이 이렇게 높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고 한데 그래서 스터드의 높이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잖아요. 세 번째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놓으면 신발 앞코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인데 그게 뒤꿈치로부터 높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만약 뒤꿈치와 만약에 다 높다 그러면 신발이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로 되게 되는데 뒤꿈치 기준으로 나왔을 때 앞쪽이 들려서 앞쪽 밑에 공간이 생기는데 스프린트 할 때는 이게 굽혀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 굽혀졌을 때 만약에 앞쪽 스터드가 길게 되어 있으면 박히면서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저항이 잔디 저항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감소하기 위해서 깎았는데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들도 높이는 조절을 하지만 그 스터드를 통으로 깎아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러는 그런 식으로 섬세하게 잔디를 이해서 잔디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각도로 깎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아들러만의 모델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푸마가 옛날에 86년에 만들 이 파라멕시코를 만들 당시부터도 이미 아웃솔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브랜드들은 그런 신발을 만드는 데에 대한 그 공학적 기술 그 뭐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야스다만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도 비스듬히 깎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들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축구화로 갖춰야 될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축구화로 구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은 사실 다 구현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자로마칸 모델은 신발 안쪽 라이닝 천 자체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 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천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메시 천처럼 이렇게 보이는 천인데 이 천을 제가 이거를 보고 내가 어디서 이거를 사용했더라 고민을 하다가 찾아냈어요. 어디 찾았냐? 파루카스에서. 파루카스의 라이닝을 보면 10년을 사용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라이닝이 짱짱해요. 파루카스 안쪽에. 보면 지금 이 오리,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마찰에서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듯이 보풀이 일어나 있긴 하지만 이 안쪽 라이닝 천이. 여기에 찢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10년간 사용을 했고 일주일에 3번, 4번 해서 하루 90분. 사용을 한 제품이에요. 10년 가까이. 2006년부터 2016년, 17년. 마지막 사용한 게 거의 17년, 18년? 아슬레타 이게 5년, 6년째니까. 6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때까지 사용했던 모델인데. 이 모델의 똑같은 지금 라이닝 천인 거예요. 이게 라이닝 천이 뭐냐? 영국의 캄브렐.
캄브렐사의 라이닝 천이 사용되어 있어요. 물론 호렌소 모델에는 신발 턴뿐만 아니라 신발 내부 전체 라이닝에 다 이 캄브렐사 천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영국의 캄브렐사는 또 뭐냐? 특이하게 라이닝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또 회사예요. 그럼 신발 라이닝 천으로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 추가라든지 이런 뭐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축구화라는 거는 공을 많이 접촉을 하고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안쪽 천의 내구성을 갖도록, 그래서 장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신발 안쪽에 내구적인 거지 라이닝 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천들도 뭐 여기 보시면 지금 5년 6년 사용을 하게 된 이 아슬레타도 인사이드를 그렇게 많이 차고 해줬는데도 이 오른쪽이 제가 오른발잡이니까 아무래도 오른발 인사이드를 많이 사용을 했겠죠. 외부에는 이제 이렇게 그 어퍼 인조 가죽이 이렇게 크레이가 와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신발 내부의 라이닝은 여전히 짱짱하니까 뭐 라이닝 자체의 내구성만 본다 그러면 굳이 뭐 영국의 캄브렐사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 하는데, 이 캄브렐사의 그 소재 라이닝 천의 좋은 점은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인데, 좋은 거는 이제 수분 흡수, 수분.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발에서 열과 땀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발생하는 발생하는 땀들은 이 캄브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천 라이닝 천보에 비해서 3배 이상 빠르게 흡수를 해서 빠르게 방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 그 아들러의 이 자로마칸만 하더라도 지금 2만엔이고 환율을 따지면 신발 가격으로 보면 한 19만원 2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축구화에 대한 뭐 모든 기술적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현대 축구화의 기술적 요소들을. 다만 모양만 지금 봤을 때는 나이키 베이퍼나 이런 것처럼 화려해 보이진 않고, 또 가죽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전통적인 스티칭 모양을 갖고 있고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 축구화가 구현해낼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은 다 집약이 되어 있다 이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자체가 심지어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웃솔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앞골 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마진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제품을 250을 다서 사서 꼭 한번 이런 제품을 신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기존에 255를 신었으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게 없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요 아웃솔 끝나는 데까지에서부터 어퍼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어퍼 앞쪽에 튀어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255를 신었을 때 야스다 같이, 지금 야스다 제품들을 보게 되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지 않죠. 아웃솔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앞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 지금 이 파라메시코만 하더라도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보시면. 근데 여기는 지금 앞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 이 호렌소 모델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약간 파라메시코 좀 튀어나와 있는 정도인데, 요렇게 튀어나와 있음으로 해서 그 기존에 본인들이 신던 사이즈에 비하면 당연히 앞쪽 코가 약간 남게 됩니다. 남게 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러운 핏감, 볼이라든지 라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핏감에 대부분 딱 맞게 신게 되면 발가락 앞 충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들러는 어쨌든 발가락 전체가 전반적으로 편해지도록 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를 일부러 늘려놓은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구두 앞쪽 끝을 가공을 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마진을 둬서 발가락 끝에서부터 오는 충격, 그런 것들이 감소되도록 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그냥 일반적인 축구화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더라도 이 자체로 완성도가 높은 축구화처럼 보이고 그냥 상당히 그 좋은 신발로 보이는데, 이 제품은 그걸 넘어서 온갖 축구화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실전에서 느끼는 거의 모든 그 요소들이 다 고려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명히 스터드 모델인데요. 스터드 모델인데
야스다도 마찬가지죠. 야스다도 제가 그래서 극찬을 했던 건데, 그 야스다에 비하면 중앙 스터드가 하나 부족하는 형태이긴 해요. 아들러 쪽에. 가운데 여기가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본의 HG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FG 방식인데, 보통 축구하들의. 예,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앞쪽에 스터드 둘, 넷, 여섯, 여덟, 뒤쪽에 넷 해서 총 12개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일본은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SG 같은 경우도 미즈노인 경우에 앞쪽 4개가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거기 6개를 집어넣고 2개를 더 넣어서 그런 식으로 편의성 스터드 스프레셔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왜 저기 뭐죠? 그 월드컵 이런 모델들이 앞쪽 4개,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6개를 총 고집을 했냐 하는 게 웃길 정도로. 물론 이제 무게 문제가 있고 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아식스는 과감하게 2개를 더 넣어서 무게를 전반적으로 어쨌든 오래작 형량 경량 모델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무게 큰 증감 없이 안정성 스터드 프레션 줄이고 스터드로부터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더 높이는 성공을 했던 모델이었죠. 그래서 아식스도 뭐 옛날 루고 모델 같은 걸 보면 16개짜리 모델들이 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샤페 모델에서 4개 2개도 방식이 있긴 하지만.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신발의 끈 통에 사용되어 있는 안쪽 라이닝의 소재, 캠브렐 소재, 그 다음에 스티치 맥케이 다운 방식, 스티치 다운 맥케이 방식의 제법, 그 다음에 우레탄의 통 소재. 물론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렇게 딱 지면에 쓰면 분명히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이 마치 TF인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TFR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인조 구장이면 사용은 가능할 정도의 그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지면은 그라운드 컨택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장을 해준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감.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나이키 에이지들을 신었을 때, 아니면 아디다스의 뭐 엑스 스피드 포탈이나 프레트의 에이지를 신거나 하는 데서 느끼는 딱딱함 정도도 훨씬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인 건 틀림없어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볼 때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왜 이렇게 그 잘 만드냐, 섬세하게.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장인 얘기 나오고, 이탈리아 하면 나이키는 이제 몬테베르나 나올 것이고, 또 아디다스는 뭐 그 코파 문제를 만드는 샤인펠트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위즈노만 하더라도 그 오사카 공장이 연상이 되죠. 그럼 일본이 과연 그러면 어째서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 독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이스터 제도, 흔히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죠. 아무래도 연상을 하는데, 그럼 실제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이스터 정신들이 있느냐, 과연.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마이스터 정신을 그 평가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마이스터 샤프트는 일본의 뭐 크라프트만십, 우리가 흔히 영어로 부르는 그런 장인 정신들이 일본 사람들의 분명히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에 대우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자동차 회사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도요다가 지금도 세계 1위죠, 판매량이. 그런데 그 도요다의 이제 그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공장 자동화 설비에서의 JIT 시스템, 다시 말하면 just in time 뭐 이런 시스템, 여기가 부품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 것과 동시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완벽을 기한 카이젠 제도, 그러니까 개선 제도죠. 개선 제도에서 어느 라인에 누구라도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공장을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래서 일본인 스스로들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70년, 80년을 거쳐고 90년까지 도달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일본 기업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뒤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들어갈 때 항상 일본 기업들, 소니, 뭐, 도요다,
미쓰비시 막 이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경영자를 그 경영을 하는지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들에는 연구들이 많이 뒤따랐을 거였었는데, 사실 일본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내는 거, 아까 그 사무라이 로고 같은 것들이 딱 있는 거 보면 되게 의아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무라이와 히노마루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런 로고들을 가지고 이 제품들을 만드느냐 하는 일본 브랜드들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일본 장인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본의 장인정신을 딱히 그 통칭을 하는 단어 아니면 용어가 경영학에서든 아니면 이런 데서도 사실 부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의 도제 시스템, 마이스터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인정신, 아니면 일본의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신발 같은 데서 보면 타쿠미센, 그런 것들을 일본 그 장인정신의 그 통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대에서는 사용된 용어로는 모노츠쿠리라고 했어요. 모노츠쿠리. 이게 모노가 물건이고 츠쿠리가 만들다라는 일본어인데, 이 모노츠쿠리는 사실은 이 용어 자체는 그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외국의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이 모노츠쿠리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의 그 최고인 동경대학의 후지모리 다카이로라는 교수가 2011년경에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제조업하고 모노즈쿠리의 부활 이런 거. 그러니까 모노즈쿠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2011년경이라고 하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11년경에 이 후지모리 다카야로가 책을 쓴 당시에 모노즈쿠리 개념이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쭉 그 제조업에서 제조업 뭐 생산 이런 쪽에서 높은 품질, 그 다음에 좋은 세련된 디자인 이런 걸로 계속 오는데, 그러다가 경제 위기를 한번 맞고 나서 이제 뭐 소니도 마찬가지, 소니가 이제 뭐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양에 들고, 그 다음에 테레비를 사업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분야로 전념을 한다면서 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재편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제조업의 부활을 외친 거죠. 그게 모노즈쿠리의 부활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가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 오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장인정신의 발로가 아니라 일본 특유의 세습문화의 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세습문화라는 게 소위 말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기업이 이어져 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면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는 빵집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빵을 만드는 이유랑 동일해요. 결국에는 장기적 지속성,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근데 다만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차이는 뭐냐?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스포츠 브랜드라는 거는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축구 역사를 뭐 어느 뭐 삼국시대 무슨 어느 벽화에서 찾고 중국에 무슨 벽화에서 찾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현대 룰을 갖추고 있는 그런 스포츠의 역사는 뭐 150년, 축구만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룰 정비 이후에 만들어진 현대적 경기로서의 축구, 그리고 이제 야구 뭐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하면, 나이키 이런 거는 사실 회사 자체가 1960년대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아디다스는 뭐 1920년, 30년대 만들어졌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렇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미즈노 같은 경우가 1920년대 오사카에서 만들고, 또 아들로도 1955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아식스도 물론 굉장히 일찍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 역사, 약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많은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왜 세습을 통해서 갖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세습을 통해서 갖게 되느냐, 그런 역사성들. 지금 2016년 한 통계 기준으로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 수가 몇 개냐?
했을 때 38,000개였어요. 통계상으로. 100년이 넘은 회사가. 지금은 아마 더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미즈노 같은 회사가 100년이 안 됐었을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미즈노가 아마 1927년인가 24년인가 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제는 100년에 해당되는 기업이 되니까. 어쩌면 뭐 그동안에 망한 회사도 있겠지만 더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으로부터 지금 벌써 4년, 8, 7년이 더 지났으니까. 100년이 넘은 기업이 38,000개가 있고 그 다음 200년이 넘은 회사가 3,100개에 대단하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1,000년이 된 회사가 있냐.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뭐 대를 이었다 그러면 몇 대를 이어가요? 뭐 한 세대 한 대를 30년, 40년 잡는다 그러면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어진 기업만 하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7개가 남아있어요. 천년이 넘은 회사들이. 그게 일본 기업이에요. 그럼 왜 일본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 방식의 크라프트만십이 소위 말하는 장인정신들이 만들어졌냐. 정작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장인이라 생각하지를 않는데 특이하죠. 왜 그러냐. 이 모노스쿠리가 제품을 잘 만드는 것들 근데 기본 뿌리가 어디에 있냐 하는 건데 뭐 천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특이한 케이스라고 치더라도 200년, 300년 된 회사들이 질비하다. 200년 된 회사면 3,100개가 넘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냐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일본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지금 이 축구화에도 붙어있듯이 기노마루와 함께 사무라이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사무라이 시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모노스쿠리의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뭐냐.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라이는 무사들이에요. 칼을 차고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생사여타를 쥐고 칼로 벨 수 있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사무라이를 우리는 보통 이제 무사를 사무라이 한자로 그 뭐 무기하 무할 때 쓰는 무자 있죠. 거기에 선비 사자를 붙여서 무사라고 부르고 사무라이로 보는데 실제로 사무라이 무사라고 쓰게 되면 일본식 발음으로는 부시죠. 부시인데 일본에서 말하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자로 시를 씁니다. 시. 시라는 거는 그 저기 뭐지? 섬기다 이런 뜻이죠. 시. 섬기다.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그 계급, 신분계급이라는 게 양반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 뭐 산업공상 해서 선비인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한 사람, 공업한 사람, 뭐 장사체가 제일 하찮은 인간들 그 다음에 천민도 있고 농, 뭐 이런 식이잖아요. 노예로 불려지는. 근데 일본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장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 시스템 국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선발 시스템이죠, 그게. 거기에 문과, 무과가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일본은 특이하게, 일본도 물론 그런 유생들이 있고, 뭐, 일본으로 유교, 소위 말하는 고카쿠라는 일본 유학, 우리나라식이 말하는 유교 전통이 일본의 난가쿠라든지, 고카쿠라든지 하는 식으로 정착을 해서,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들, 오기 쇼라인이 뭐 이런 유명한 사상가들이 일본 사상계에 를 지배를 하면서 전통이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를 유지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무라이들인데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선비에 해당되는 문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조차도 칼은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이 그 절정기를 이루는 시대가 바로 이제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일본에서 전국시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토로 넘어오고 하는데 그때 16세기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 일본 내에 신분의 이동 상승을 금지시켜요. 다시 말하면 무사계급은 무사 양반계급이라는 소위 선비계급은 선비 그 다음에 농민들은 농민, 상인들은 상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상인이 농민이 되거나 농민이 선비가 되거나 농민이 사무라이가 되거나 하는 것은 맞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의 정책을
일제히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 이동이 없는 상태로 가는 대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는 일만 잘하면 이네를 죽이거나 생사 여타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하는 일만 해서 밥을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칼을 차지 말고. 그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나서부터 일본에 그 생긴 게 뭐냐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아야 되고 그 자식이 한 직업을 그 밑에 세대가 다시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그래서 한 일본의 소위 말하는 가 어느 집안이 한 일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거쳐서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라는 건 시장에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다 경쟁자들보다 더 잘 만들어서 내 가업을 유지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절대적 목표가 돼. 그게 바로 모노즈쿠리의 정신이다 하는 게 그 분석이에요. 후지모리 다카이로의.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사람들을 전부 다 전문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분야에 장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일을 배워서 40년, 50년 동안 하다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또 아이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하는 식으로 왔었으니까 가업을 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 구조로 보이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구조로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한 가가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가문 자체로 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고 생존해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오늘의 그 성공 장수 기업들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러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1955년에 만들 당시보다는 지금 2023년 오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제품이 55년 처음 만들었던 제품들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55년 전에 그러니까 68년 전에 55년에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되어 있던 소재들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레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칭 다운 맥케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도 있었다 이거죠. 그게 다르지 않게. 그 다음에 신발의 내부를 가죽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재화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승이 돼서 전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제품 이런 데 보면 사무라이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일본의 오늘의 그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의 좋은 제품들의 원류 그게 바로 이 모노즈쿠리라고 하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일본인의 정신. 그래야지 우리 가문이 살아남고 내가 살아남고 내 새끼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정신의 개성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게 이 일본 제품들을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에요. 왜 여기에 사무라이가 들어가야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일본의 현대 모노즈쿠리의 정신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다쿠미센이다 아니면 마이스터다 아니면 크라프트만십이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것들이 바로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분 상승, 신분 고착을 기반으로 해서 신분 이동이 되질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 아이러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에 일본이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 것화 하는 축구라는 것들은 일본과는 원래 상관없는 거지만 외국에서 들어와 유입이 됐지만 그것들을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더 새롭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일본인들의 제조 문화 전통적인 제조 문화의 그 정신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없죠. 지금 60년, 70년 되어 있는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고
물론 뭐 우리나라도 키카가 있지만 키카는 83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한 40년 전통. 물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이런 식의 전통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일본 역사에 비하면 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는데 뭐 2000년 2002년 3년 뭐 이 정도의 그 일본 축구화 도감에 수록이 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브랜드였던 아들러가 다시 2022년에 새롭게 탄생을 하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좀 만들긴 했지만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새롭게 좋은 제품들, 양질 제품을 내고 있다 하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축구화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 물론 20대, 30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천연 가죽이 아닌 나이키의 그 인조 가죽의 시대 97년, 8년을 거치면서 시작된 베이퍼, 머큐리얼, 그 다음에 토탈리 오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약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이 인조 가죽의 전통 한 20년 넘었나요? 98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뭐 길게는 한 30년 정도 잡는다고 치면 그 전통 속에서 이미 지금 20대, 10대는 10대 아니면 20대 때부터 그 인조가죽 축구화들, 소위 말하는 니트나 인조가죽 축구화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천연가죽 축구화들을 경험하기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축구화의 기준이 나이키, 아디다스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눈을 조금만 들려서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을 빼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에서도 새로운 눈이 열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본인들에게 새로운 그 뭐랄까 신세계에 열리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다 하는 것들 특히 지금 이 아들러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호렌스와 이 야마자칸 자루마칸 자루마칸이 웃긴 게 나카무라 제이라는 거를 거꾸로 스펠을 영어 스펠을 나카무라 제이를 그 거꾸로 배치를 하고 지금 읽는 거거든요. 물론 이 제품만 그렇고 또 호렌스나 야타가라시나 그 다음에 그런 제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인조가죽으로 된 야마토큐 같은 경우는 그 야마라는 게 야마다마이시라고 해서 그 일본 대화혼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일본의 그 대화혼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야마다마이시를 그러니까 일본 정신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무슨 뭐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뭐 홍의 인간의 이념에 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정신 뭐 배달의 민족의 정신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일본인들이 강조하는 게 그 야마토 다마시라는 건데 그 야마토에 이제 야마토교 이렇게 돼 있으면 딱히 특별한 이름들은 아니죠. 호렌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자로마카만 하는 특이하게 그 나카무라제 이 나카무라가 창업자인지 아니면 최근에 뭘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 브랜드 중에 예를 들면 카모 같은 스포츠에는 그 가마모토 일본 축구 선수 가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최근에 나온 브랜드들은 이제 그 브라질 전통의 이름을 포르투갈어로 사용한 이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데 어쨌든 아들러는 뭐 그 제품명 자체가 지금 뭐 독특하게 또 나름 돼 있어서 한자로 지금 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지금 브랜드 스토리를 재밌게 끌고 가고는 있는데 판매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들러 브랜드가 도대체 축구화를 이런 것들을 얼만큼 만들어서 얼마나 잘 팔 수 있지 모르겠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좋은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멀리 저 일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러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배송료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한국은 뭐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을 신고 편하게 한번 공을 차보시면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착화감, 이런 거는 사실은 리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축구화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함, 이런 것들이. 호렌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 같은 건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라 가죽 양말을 신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스 핏이라 그러면 되게 니트 계열이죠. 니트 계열은 사실 코팅된 면 때문에
어퍼가 부드럽진 않죠. 이렇게 만지면 야들야들 하지만 실제 어퍼 표면이나 어퍼가 내구성, 그러니까 유연성 자체가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홀앤수만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러한 제품들의 착화감을 뛰어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어퍼가 부드럽거든요. 물론 자로마카는 저 제품들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두 제품 어떤 거든지 핏감의 호강, 발을 호강시키는 극상의 핏감은 제공해준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 모델이 필요하시고, 그래도 인조잔디에서 꽤 괜찮은 인조잔디에서 운동하시면서 스터드 모델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시면, 물론 나이키나 아디다스 좋은 제품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일본 브랜드들의 제품들, 우리나라에는 극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좁지 않다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아들러 제품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한번 발 호강을 한번 겪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상의 핏감을 제공해주는 아들러의 자로마켄. 자로마칸인가요?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렌소 모델에 대한 디테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착을 못하는 게 아쉬워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약간 크게 되면 완벽한 그 핏감을 좀 얻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발이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 오프 자체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뭐 저희가 한번 실착 기회를 뭐 이걸 판다든지 하면 이제 새로 좀 사면 되니까 제 사이즈에 맞게. 그러면 뭐 실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실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작년에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들러가 아마 매년 제품을 새 제품을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2년 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올해 이 제품들이 아마 컨티뉴가 되고 내년 정도가 되면 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특정 모델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다만 기업의 존폐 여부는 결국 판매량이죠. 매출이 얼만큼 나오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기업의 지속성이 결정이 되는데, 험난한 일본 시장,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디아도라, 뭐 아슬레타, 루즈의 솜브라, 뭐 페널티, 뭐 데스포르치, 아식스, 뭐 온갖 브랜드들의 전쟁터에서 과연 아들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자로마칸 뭐인가요?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거는 제품이 하여간 네, 자로마칸. 마칸 이러면 포르쉐 마칸 작스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자로 하니까 뭐 똥자로 뭐 이런 식으로도 자로 생각이 나서. 하여간 자로마칸 제품의 리뷰였습니다. 자로마칸이라고 해놓고 네임제이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중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카무라제이라고. 여기에 지금 자로마칸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 밑에 NMJ에 나카무라 중촌제이라고 적어. 중촌이 나카무라거든요. 그걸 영어스펠로 지금 자로마칸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스토리 갖고 있는 재밌는 그 브랜드에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